가르치는 게 참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제도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다른 원장님들한테 굉장히 그 전화가 많이 와요. 당연하죠. 저도 불안한데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오는데 요즘 원장님들이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뭐 새벽까지 밤잠 설치다가 주무시고 그렇대요. 저희 와이프도 어저께 5시 정도에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전에 또 일어나서 저랑 같이 또 이것저것 상의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오늘 드디어 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이제 3,000명이 넘어가고, 언제 끝날지 진짜 한 이틀 전부터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이것이 3월달 안이라도 끝날까? 아니면 이러다 확 퍼지면은 뭐 내 사업도 사업이지만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많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장로교 교인인데 진짜 기도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눈물도 많이 나오고, 특히 우리 원장님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 생각하니까 저도 같이 겪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네, 이게 다 남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원장님들 힘내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봄은 반드시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는 지금 이제 학원에 잠깐 와서요. 이제 좀 물건을 챙겨가려고 합니다. 와이프랑 이제 상의를 해서 다음 주 한 주간도 더 휴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님들은 상당히 조금 그 고학년 어머니보다 좀 더 예민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주를 더 휴강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는 그 역에서 학원에서, 지금까지는 학원에서 나와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일을 했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은 학원 또 전기료도 아낄 겸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재택근무를 할 생각입니다. 와이프와 같이.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나오는 여기 프린터기, 저희 집에 이제 프린터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프린터기 뭐 이런 것들하고 몇몇 그 교재하고 이제 챙겨가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할 계획이고요. 일단 지금 먼저 할 것은, 저희가 이제 저학년들 이제 온라인 숙제를 좀 더 다듬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머님들에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바빠서 이거는 꼭 하고 싶었었는데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재, 제가 만든 교재 업그레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첨삭이라든지, 이제 신규 이제 올해 2019년도 그 신규 교재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그동안 바빠서 차일피 미뤄왔던 거, 네, 이것을 제가 좀 이번 주에는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은 이제 학원도 이제는 개강 준비해서 좀 한번 좀 크게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온라인 비중이 한 40% 정도 돼요. 수업 비중에서 저희는 학원은 한 60평 정도 되고요. 온라인 비중이 한 40% 정도 되고, 그 온라인 비중에서는 이제 프랙티스, 그 말하기 훈련 있지 않습니까? 말하기 훈련,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청크 훈련이라고 하죠. 청크 훈련하고 리스닝 훈련, 그 다음에 딕테이션, 주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온라인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60% 정도는 교실에서 선생님들과 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건 한 5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활발하게 쓰고 있는 거는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은 뭐 어떻게 많이 쓰냐, 뭐 어떻게 저렇게 많이 쓰냐 하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그 성격이 좀 까다로운지, 하여튼간 그 온라인을 보면 저는 뭐를 제일 먼저 보냐면은 개발자를 먼저 봅니다. 온라인 개발하신 개발자가 중등부를 잘 아는 개발자인지
아니면 초등부를 잘 아는 개발자인지 이걸 보면은요 그 온라인의 성격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중등부를 잘 아시는 개발자분이 개발하시는 온라인은요 중등부라든지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 좀 적합한 온라인이 많고요. 그 다음에 초등을 잘 아는 분이 개발하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예, 초등학생들에게 굉장히 적합한데 물론 중고등부에도 쓸 수 있고요. 중등부 개발자가 그 개발하신 온라인을 초등부 학생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갖다 써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등부를 잘하는 원장님이 개발한 그 프로그램은 중등부가 그만큼 강력한 경쟁력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밑에 초등부도 물론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 보니까 그 프로그램보다 네, 이 다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에 더 잘 맞는다면은 그 초등 프로그램을 저는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저희는 초등 온라인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중등 온라인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어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또 하나가 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개로 저희가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요. 어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상위권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뭐 굳이 뭐 다른 것은 온라인 프로그램이 필요 없고 이제 어휘 정도만 좀 뭐 학습할 수 있으면은 뭐 그런 학생들에게 좀 사용할 때는 어휘 프로그램을 좀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아예 기초가 없는 학생들도 그런 어휘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그 토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보다 좀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어휘력을 아이들이 쌓는 데 훨씬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선호하는 프로그램은요. 미리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조작이 가능한 그런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3개 정도는 제가 활발히 쓰고 있고 저희가 학원이 갖고 있는 건 한 5개 정도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올 때마다 일단은 학생들의 레벨 테스트라든지 성향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와 여자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남자 여자와 크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위권 아이와 중위권 아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산만한 아이와 엉덩이가 무거운 아이, 뭐 이게 진듯이 하는 아이, 이런 학생들을 다 구분을 해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그들에게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학습을 하게 합니다. 단일 온라인 프로그램만 쓰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그 불편할까 잘 맞는 학생도 있지만 안 맞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좀 다른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5개 정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개강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더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프라인 수업은 힘들기 때문에 다음 주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지금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학생들이나 초등학교 고학년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 초등학교 저학년은 저희들이 주로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온라인 자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이번 다음 주에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힘드시지만은 저는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꼭 학원이 오픈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그럴 때마다 저는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고 또 제 습관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어려울 때마다 항상 감사할 일을 먼저 찾습니다. 내게 감사할 일. 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할 일이 뭐 있나 싶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거의 다 집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가족들이. 그동안 제가 볼 때 저희가 학원을 하면서 가족들끼리 같이 집에서 밥 먹은 적이 거의 열 손가락이 꼽거든요. 근데 지금은 30세끼 다 밥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또 가족들끼리 또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이렇게 가족과 통화하면서 가족들끼리의 관계들이 훨씬 더 제가 볼 때 더 돈독해진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뭐 학원적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더욱더 애틋한 마음이 무급휴가로 쉬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더 책임감과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또 무엇보다 이번에 쉬니까 정말로 학생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떠나서 보고 싶고
또 지금 가슴이 좀 뭉클한데, 예. 뭐 하여튼간 보고 싶기도 하고요. 가르치는 게 참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가르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여튼간 원장님도 힘내시고, 저도 전직이 아무래도 선생인 것 같아요. 하여튼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로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이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